현재는 소닉티어의 특허를 관리하고 특허를 만들고 있는 박승민이라고 합니다. 우선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VR, AR 쪽에 그동안은 이제 전부 다 영상 쪽에 관련된 얘기들이 오전에 굉장히 많았는데요. 음향을 어떻게 구현하는 기술이 새로 생겼고 그것들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과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기 전에 소닉티어란 회사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소닉티어는 2011년 4월에 생성된 법인으로서 우선 시네마 쪽에 처음부터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시네마에서는 광해를 출발로 CGV 극장에서는 뭐 사운드엑스 그리고 롯데 메가박스의 특허관, 사운드 특허관들을 운영하면서 콘텐츠를 만드는 기술을 기반으로 출발을 하였고요. 그 만들어진 저작이 된 콘텐츠들이 그러한 극장에서 틀어지게 되는 두 가지, 만들고 그리고 재생하는 두 가지 기술을 갖고 출발한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2012년서부터 14년까지는 뭐 보시는 영화들을 저희 음향의 기술로 만들었고, 그리고 2015년에서 16년, 그리고 최근 뭐 2017년, 그리고 지금도 2018년 지금 뭐 최근에는 안시성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서부터는 실감 음향, 음향에 대한 얘기를 좀 들어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감 음향이라는 게 결국은 우리가 사람이 실제 환경에서 느낄 수 있는 이런 소리를 그대로 기술을 통해서 제가 듣고자 하는, 관객이 듣고자 하는 것을 실감 음향이라고 합니다. 자연스러운 소리겠죠. 지금 저는 마이크에다 대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스피커에 있는 위치에서 제 목소리가 발생을 할 것이고, 제가 이 자리에서 가운데로 와서 아무런 마이크나 이런 스피커 앰프 장치가 없는 데에서 말을 하게 되거나 소리를 발생하게 되면 제 입 있는 위치에서 소리가 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실제 환경에서 직접 나는 자연스러운 소리를 표현하겠다. 이것이 이제 실감 음향이고요. 이런 실감 음향을 표현하기 위해선 그 공간, 소리가 나는 영상에서 소리가 나거나 또는 자동차가 충돌하면 충돌면에서 소리가 나는 그 위치로 소리를 옮겨줄 수 있거나 또는 거기서 발생하게 느끼게 할 수 있거나 여러 가지 소리들이 분포되어 있는 것을 전체적으로 감흥으로 느끼게 할 수 있는 이런 입체 음향 기술이 있어야만 실감 음향을 표현할 수 있게 되겠죠. 즉 음상 정의, 음원의 방향과 거리를 느끼게 해주는 입체 음향 기술을 갖고 있어야만 우리가 지금 표현하고자 하는 실감 음향이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표현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다음은 소리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 방향, 위치감을 어떻게 느끼느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음원이 이곳에서 발생을 하면 사람은 두 귀에서 느끼게 되는 거죠. 도달 거리가 약간 틀립니다. 도달 거리가 틀리다는 뜻은 소리는 같은 속도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머니까 조금 더 늦게 한쪽은 도달하고 한쪽은 좀 빨리 도달하겠죠. 그렇게 되면 그 어떻게 보면 레벨 값이죠. 우리가 얘기하는 볼륨, 소리의 작고 큰과 그리고 딜레이, 빨리 도착하고 늦게 도착하는 그 느낌을 가지고 사람은 전달함수, 이거는 이제 그것을 조사한 거죠. 어느 곳에서 발생했을 때 얼마나 차이가 있고 얼마나 볼륨값이 틀리냐. 그리고 그것이 사람의 머리와 귀 모양에 따라서 어떻게 영향을 받게 변이가 되는가. 그런 것들을 이제 만드는 것이 이제 첫 번째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많은 이런 이제 한정된 공간, 인테리어가 돼 있고 뭐 흡음 방음이 전부 다 틀리죠. 이런 공간에서는 천장을 막고도 소리가 반사가 되고 또는 직접 오고 또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밑으로 튕겨서 오게 되고 많은 것들에 반사돼서 들어오는 소리들이 제각각 속도 그리고 볼륨값이 틀립니다. 그런 것들을 잘 만들어서 이 공간 안에 정확한 거리감과 공간감을 사람이 느낄 수 있게 콘텐츠가 그런 느낌을 갖고
어떻게 보면 감상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을 입체 음향의 원리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입체 원리 음향 중에서 우리가 이제 VR, AR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이 실제로는 헤드폰을 듣고 VR을 보게 되는 경우의 수가 하나가 있고요. 또는 이런 공간에 스피커들을 다 달아놓고 들리는 방법을 사용하는 두 가지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헤드폰, 이어폰을 사용했을 때 사람이 그 위치감을 명확하게 인지하게 하는 방법이 머리 전달 함수, HRTF라는 방식이 있습니다. 머리 전달 함수는 아주 간단합니다. 저쪽에 계신 분이 저한테 얘기를 했을 때 어떤 아니면 소리가 났을 때 오는 이쪽 귀와 이쪽 귀로 오게 되는 그 시간의 차이 그리고 음원이 발생을 하면 이 음파 쌓이는 저한테 오는 오면서부터 발생을 하고 3분의 1씩 줄어서 3분의 2가 계속 연동되는 그 거리로 오게 됩니다. 즉 볼륨값도 그렇게 줄겠죠. 그래서 볼륨을 표현하는 레벨과 거리에 영향을 받아서 거꾸로 오른쪽 왼쪽에 들리는 속도를 조정해주고 볼륨을 조정해주면 소리는 모노로 녹음돼서 원래 가운데에 있어야 되는데 저 위치로 보낼 수 있다라는 그런 아이디어에서부터 출발한 게 HRTF라는 머리 전달 함수입니다. 그러면 이 머리 전달 함수를 가지고 바이너럴 오디오, 즉 헤드폰을 들었는데도 제가 소리가 양 이에서 나기 때문에 귀에서 나기 때문에 항상 가운데에 맺혀 있어야 되는 걸 밖으로 빼낼 수 있는 표현을 하겠다는 그러한 이제 그런 소리를 만드는 기술을 바이너럴 오디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VR 오디오에서 바이너럴 오디오가 중요한 이유는 보시는 그림처럼 소리가 스피커 이렇게 달려있는 데에서 움직이면 영상이 움직일 때 소리도 반응을 하게 됩니다. 왜? 지정된 스피커에서 그대로 들리기 때문이죠. 그러나 헤드폰을 끼고 소리를 듣게 되면 5.1을 이런 그림처럼 해놨어도 제가 고개를 돌리면 그 돌리는 대로 헤드폰도 같이 돌아가면서 제 옆에 귀에 있기 때문에 소리가 이렇게 배정되어 있어서 돌아가면 소리는 따라 돌지 않고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이어폰을 꼈기 때문에 따라 돌아가기 때문에 공간 음향을 VR에서 표현을 많이 못했습니다. 즉 그런 부분들을 사운드 어드레스라는 새로운 기술로 머리의 움직임이 돌아갔을 때 소리는 귀에서 따라 돌았지만 다시 원위치로 잡아줄 수 있는 실시간으로 그러한 기술이 이제 개발이 돼서 VR, AR 헤드폰에서도 충분히 입체 음향이 지원이 된다. 그래서 360도 VR 오디오의 재생은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360도 VR 오디오, AR 오디오를 재생할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럼 기술적으로는 그게 어떤 방법이 있는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채널 방식 모노, 스테레오 두 개죠. 5.1 가운데 세 개, 앞에 세 개, 뒤에 두 개 그리고 LEF 우리가 우퍼라고 하죠. 저음을 따로 분리해서 표현하는 하나의 스피커 이런 전통적인 채널 방식을 이어가는 방식이 바이너럴 프로세스라는 방식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앰비소닉스라는 방식은 앰비소닉 기법을 기준으로 합니다. 앰비소닉 기법은 그 소리 하나에 X, Y, Z값의 메타데이터를 따로따로 입력을 해주면 그것이 게임이나 VR에서 받은 위치로 그 지점으로 이동이 되는 그러한 제 방법이죠.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두 가지 방식의 장단점을 말씀을 드리면요. 바이너럴 같은 경우는 충분히 그 호환성이 굉장히 강력한 거죠. 기존에 이미 만들어졌던 스테레오 5.1, 7.1 등을 다 호환하기 때문에 과거에 있는 모든 콘텐츠 이글즈의 공연을 백그라운드로 쓰고 싶으면 7.1 이글즈의 호텔 캘리포니아 공연을 그대로 담으면 백그라운드가 됩니다.
자, 이게 이제 가장 큰 장점이고요. 그래서 많은 콘텐츠가 필요한 쪽에는 아주 적합한 방식이죠. 그리고 대신 단점으로는 실제로는 뭐 채널 수가 극도로 많아지면 뭐 64채널, 128채널 이렇게 되면 연상력이 증가한다는 뭐 그런 단점이 있지만 실제로 5.17.1을 지금 시장에서는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5.17.1까지는 CPU 리소스를 그리 많이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연산량이 증가함에 따라 생기는 단점은 현재까지는 그리 많다고 보실 수는 없습니다. 두 번째는 엠비소닉스입니다. 엠비소닉은 그러니까 사운드 오브젝트를 따로따로 그 위치를 XYZ 좌표값으로 해서 공간에 배치하기 때문에 위치감, 공간감이 좋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채널과 앰비소닉의 그 성능은 거의 비슷한 퀄리티를 가져온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어느 툴로 누가 얼마나 열심히 만드느냐가 사실은 퀄리티의 승부가 되겠죠. 대신 이제 앰비소닉의 단점은 방식 자체가 메타데이터 이런 함수값의 방식이기 때문에 과거에 했던 녹음과 믹싱 제작은 사용을 할수 없게 됩니다. 앰비소닉의 녹음이 되는 마이크로 녹음을 해야 되고 앰비소닉을 지원하는 믹싱 툴로 지원을 해서 앰비소닉이 플레이가 되는 그런 플레이어에서만 플레이가 됩니다. 즉 그런 부분이 이제 단점이고요. 또 하나는 오더수, 차수가 증가 시에는 그 캐릭터마다 전부 다 다른 소리들을 매핑시켜주고 그 소리들이 또 많아지고 그리고 소리들이 보통 영화나 게임 같은 데 들어가는 소리의 개수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거 하나하나를 메타데이터를 매핑해주면 그 연산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는 뭐 어떤 회사는 앰비소닉 기술을 갖고 있고 어떤 회사는 바이노럴 기술을 갖고 있고 어떤 회사는 바이노럴과 앰비소닉 기술을 둘다 가지고 있고 뭐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 역시 바이노럴 기술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고 앰비소닉 기술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 모든 콘텐츠는 영상도 마찬가지지만 만들고 그리고 그게 재생돼서 소비자, 관객이 듣게 되는 저작과 그리고 재생에 대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노럴과 앰비소닉의 방식이 이렇게 틀린 이유는 한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상 쪽에서는 많이 사람들이 이해를 합니다. 그 일러스터랑 포토샵 같은 경우에는 일러스터는 벡터, 그리고 포토샵은 라스터 그래가지고 일러스터는 함수값을 기반으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스케일러블하게 늘리고 줄일 수 있고 대신 이제 작업 방식이 조금 그 포토샵과는 다르죠. 그리고 이제 포토샵 같은 경우에는 입자 입자의 개수로서 표현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두 얘기를 한 이유가 여기 있는 두 방식이 그것과 비슷합니다. 오디오 쪽은 사람들이 많이 익숙하지 않아서 바이너럴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한 채널 수가 명확하게 있기 때문에 그 채널, 즉 포토샵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앰비소닉 같은 경우는 그 함수값으로 그 소리를 만들고 보내기 때문에 일러스터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나 작업을 할 때는 실제로는 두 가지를 같이 혼용해서 쓰고 그두 가지의 조합이 된 것으로 표현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럼 플로어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전에 여기 써 있는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트는지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앰비소닉스를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앰비소닉스 방식은 출발하는 방법이 저작서부터 바이너럴과 약간 틀립니다. 앰비소닉은 유니티나 언리얼 등의 게임 엔진에 소리를 만들 때 서드 파티 플러그인으로 지원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만들어진 소리는 유니티나 언리얼에서 작동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재생을 할 때는 그러한 앰비소닉 방식으로 저장되어 있으니, 즉
일러스트로 저장되어 있는 건 일러스터에서 플레이를 볼 수 있잖아요, 파일을. 그런 식으로 MB소닉의 전용 플레이어가 지원이 필요한 또 어떻게 보면 재생에서의 약간 극복점이 있죠. 그리고 바이너럴 같은 경우에는 만드는 저작도구 자체가 프리미어나, 그러니까 영상을 만드는 어도비 프리미어, 그리고 음향을 만드는 아비드 프로툴스, 물론 뉘엔도, 그리고 이제 다른 뭐 파이널 컷 프로나 이런 것들도 서드파티 플러그인 형태로 구현이 됩니다. 즉 저작 도구 자체에서 만들어진 뭐 5.1, 스테레오 7.1, 그리고 12채널의 UHD 사운드까지도 바로 게임 엔진으로 임포트하는 방식의 어떻게 보면 작업 구조를 갖고 있죠. 워크플로우라고 하죠. 즉 유니티로 게임을 만들 때 또는 언리얼로 만들 때 거기에 필요한 배경음향은 7.1, 그리고 거기에 앰비언스 공간을 맺히는 것도 뭐 5.1, 그리고 움직이는 캐릭터의 발자국 소리는 모노로 만들어서 그 움직임을 따라 움직이게 해주고, 그리고 거기 나오는 적군 탱크나 여러 가지는 뭐 스테레오 이런 식으로 따로따로 프리미어 프로툴스에서 웨이브 파일로 만들어서 유니티와 언리얼에서 임포트의 방식으로 소리를 각각 임포트 가져와서 각각의 캐릭터에 또는 공간에 붙이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는 저작과 재생이 틀리죠. 그리고 바이노럴의 재생에서는 버추얼 오디오 드라이버라는 것이 있는데 좀 생소하시죠? 버추얼 오디오 드라이버는 윈도우 또는 구글 안드로이드 같은 곳에 들어가는 프로그램입니다. 하지만 보시기에는 프로그램인데 들어가서 세팅이 되면 하드웨어로 인식이 되죠. 즉 지금 제 앞에 있는 노트북이 예를 들어 단자가 스테레오밖에 없어서 여기서 7.1을 플레이하면 다운믹싱 돼서 다 먹은 다음에 2채널 스테레오로 듣게 되죠. 이어폰을 꽂게 되면. 자, 그런데 이 노트북을 버추얼 오디오 드라이버를 깔면 착각하게 되는 거죠. 이 노트북은 7.1짜리 사운드바나 7.1짜리 홈시어터를 세팅을 해놓은 걸로 노트북이 인지를 하고 7.1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그 7.1을 이 노트북 출력단 하단에 있는 버추얼 오디오 드라이버가 실시간으로 2채널로 바이노럴을 해줘서 정면, 좌우, 그리고 뒤에 양쪽 뒤에 소리를 공간을 만들어주게 실시간으로 하게 되는 기술이죠. 즉 바이노럴 방식의 장점은 저작 도구 프리미어와 프로툴스 기본의 도구 영상 편집과 음향 편집이 아주 잘 되는 그런 프로그램에서 추가로 만들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플레이할 때는 윈도우와 구글 안드로이드로 호환하기 때문에 거의 모든 디바이스에 다 틀 수 있다. 특별한 작업을 하지 않아도. 이게 이제 호환성의 장점이고요. 그래서 앞에 호환성의 장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MB소닉 같은 경우는 그 플레이어를 가져야 되는 그 단점이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간감이나 이런 부분들을 쉽고 명확하게 만들 수 있는 저작의 장점이 있죠. 자, 그러면 그렇게 오디오를 취득하는 건 역시 귀 모양으로 생겨서 사람의 귀처럼 생겨서 그 귀로 들리는 것처럼 느끼게 해서 스테레오로 녹음을 하면 자동으로 공간감이 조금 생깁니다. 이런 방식과 그리고 MB소닉 마이크 아까 얘기해드렸던 XYZ를 따로따로 녹음해서 그 축에 맞춰서 녹음하는 방식, 그리고 요즘 UHD는 표준이 12채널로 됐거든요. 10.2채널 또는 11.1채널 즉 12채널의 공간을 방향대로 한꺼번에 그 수음을 해서 공간 음향을 취득할 수 있는 이렇게 세 가지의 수음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표준화 동향은 이머시브 사운드 12채널이 표준화가 됐고, 그리고 VR과 AR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3DOF나 그리고 3DOF 이상 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은, 근데 사운드 같은 경우는 움직임까지 볼륨 레벨 값으로 지정이 되기 때문에 6DOF까지 표현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 설명은 마치고요. 그 설명에 대한 것을 실제로 잠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버추얼 오디오 드라이버를 인스톨하게 되면 장치 관리자의 하드웨어죠. 이 제가 지금 시연하고 있는 노트북에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소닉티어 서라운드 오디오 컨트롤러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출력과 입력도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된 출력과 입력은 어떻게 되느냐. 이쪽에 있는 지금 뮤트를 걸려 있는데 이 것에 장치 관리자를 열게 되면 속성을 열게 되면 이렇게 소리 오디오 카드들이 컴퓨터에 내장되어 있죠. 소프트웨어지만 하드웨어로 내장되어 있는 소닉티어 오디오를 즉 바이너럴 오디오를 선택을 해서 이 밑에서도 할 수 있죠. 지금 리얼텍을 소닉티어로 바꾸게 되면 디폴트 값으로 변형이 되게 됩니다. 호환을 하기 때문에 그 호환되는 확장자로서만 프리미어의 플러그인이나 이런 곳들에서 하게 되면 지원이 되게 되죠. 세이브에서 넣게 되면 바로 게임 엔진에 적용이 됩니다. 이러한 이제 인포트 방식을 사용하는 것을 소닉티어는 선택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두 가지죠. 프리미어나 아비드 프로투스에서 파일을 만들어서 인포트 방식으로 게임 엔진에 넣으면 그렇게 만들어진 모든 게임은 PC에서 7.1까지 지원이 되고 7.1이 안 되는 PC도 헤드폰을 껴도 사운드 카드를 버추얼로 넣기 때문에 그 버추얼로 들어간 사운드 카드가 액티베이션이 되면 7.1 서라운드가 되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그러한 부분이 게임에 적용을 하게 되면 일렉트로닉 아트가 만든 게임이죠. 니드 포 스피드 아주 잘 아시는 게임 컴퓨터 게임인데 세팅에 들어가 보시면 요즘 대부분의 게임은 사운드 카드가 컴퓨터가 지원이 된다면 7.1까지를 거의 지원을 하는 게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사운드 카드, 사운드 바든 7.1 홈시어터가 있어야만 이 기능이 액티베이션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아직 7.1 홈시어터를 구매하신 분들이 많이 없죠. 그러나 이제 이게 헤드폰으로 7.1이 아까 버추얼 드라이버로 되기 때문에 이동형 디바이스나 컴퓨터에서도 모두 7.1 이상을 호환하게 되는 그런 방식이 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러한 방식으로 컴퓨터에 이렇게 깔려 있게 되면 넷플릭스 같은 데 들어가서 뭐 어떠한 것을 보게 됐을 때 5.1까지를 지원을 하게 돼 있죠. 그러면 이 노트북도 5.1 홈시어터를 달지 않은 상태에서도 현재 5.1이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거의 모든 콘텐츠들이 넷플릭스는 5.1이 지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컴퓨터에서 발생하는 볼 수 있는 뭐 동영상들까지 전부 다 이 버추얼 오디오 드라이버로 들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 이제 다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은 저희가 선택한 방식은 저작도구, 프리미어나 프로투스 같은 데에서 이러한 소리를 아주 쉽게 헤드폰으로 들으면서 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 기술이 이 컴퓨터에 들어왔기 때문에 프리미어도 보시는 것처럼 아주 간단하게 저작도구에서 7.1 또는 12채널까지 편집이 됩니다. 이어폰을 끼고 헤드폰을 끼고 작업을 하면 지금 이 소리가 그렇게 따라 돌게 됩니다. 그리고 머리를 관통하는 모드로 돌게 했을 때는 사람의 머리, 이게 사람의 머리죠. 이게 코 있는 위치에서 머리 중앙을 관통할 수도 있고 뭐 대각, 그러면 프리미어에서도 지금 이렇게 7.1까지를 아주 간단하게 스튜디오 없이 스튜디오 빌리는데 하루에 100만 원 이상의 가격이어서 사실 못 나오고 있었던 거죠. 저작도구에서 플러그인만으로 스튜디오 없이 간단히 노트북에서도 헤드폰으로 모니터링을 실시간으로 하면서 작업을 할 수 있게 된 것이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그 AR, VR 쪽에도 많은 비용 없이 오디오를 7.1까지 해서 아무런 특별한 작업 없이 일반적인 VR 플레이어에서 다 느낄 수 있게 그 VAD, 버추얼 오디오 드라이버를 설치를 한 PC에선 다 느끼게 될 수 있죠.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저작 도구와 VAD를 만들어서 공급하는 걸 저희 회사는 목표로 갖고 있고요. 그 이유는 표준이라 함은 많은 사람들이 만들고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고 느낄 수 있게 하기 위함이어서
많은 가격 파괴를 해서 많은 콘텐츠가 나오고 많은 VR 업체들이 저렴한 가격에 제작이 돼서 많은 콘텐츠들을 소비자들이 듣게 하는 것을 목표로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승민 대표님 강연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시간이 지체되었으니 딱 한 분만 질문을 받아볼까요? 아, 질문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질문은 뭐 추후에도 하실 수 있으니까 네, 박승민 대표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랜 시간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점심 식사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후에 세 번째 세션에서는 VR, AR, MR과 신기술의 접목이라는 주제로 6개의 강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점심 식사 맛있게 하시고 1시 반까지 이 자리에 다시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